버터 이렇게 넣어가지고 두릅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이렇게. 기가 막힌다.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에듀카 TV 창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요즘에 이제 봄이죠. 봄에는 또 이제 두릅이 무릇무릇 튀어나는데 일단은 두릅을 이용한 요리 뭐 데쳐 먹어도 되고 하는데 제가 너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한 거는 바로 가리비살을 이용한 두릅 버터구이입니다. 버터구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고 일단은 두릅에는 몇 가지 두릅이 있는데요. 이건 땅두릅입니다. 참고로 일단은 이 전 제품 다 제가 마켓컬리라는 데서 구매했는데요. 제가 마켓컬리에서 굉장히 많이 사잖아요. 뭐 복불복이 있고 뭐 비싸다고 해도 여기서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샛별 배송 때문입니다. 저녁 11시 이전에 주문하면 아침 7시에 도착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굳이 이거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가격 설명드리면은 두릅은 5,000원어치예요. 이거 5,000원어치고 버터는 이 버터 유명한 버터죠. 5,500원 주고 구매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버터가 굉장히 맛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거는 북해도산 냉동가리비입니다. 북해도산 가리비는 정말 크고 맛을 최고로 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이즈만 이렇게 4개 골라온 겁니다. 4개. 거의 그 키조개 관자 같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가리비 관자라는 거. 가격은 4개에 13,200원입니다. 와, 키조개 관자보다 더 비싸요. 가리비 관자 이렇게 버터구이 해 드셔보셨냐? 보통 작아가지고 못했잖아요.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일단 잘라놓고 자 요거는 제가 냉장해동을 해놔가지고 지금 해동이 아주 잘 됐어요. 여러분들 냉장해동 필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다를 구워야 되겠죠. 바다를 따줄게요. 버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왕 넣을 거면 요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요 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터가 녹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관자를 꺼내가지고요 물기를 좀 날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좀 튀니까 자 키친타올로 관자 물기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느낌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관자가 진짜 거의 키조개급입니다. 굉장히 크죠? 이런 느낌입니다. 어려운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누구나도 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관자 앞을 1분 30초, 뒤를 1분 30초 구우시면 되는데 이거 넣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두꺼워요.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시작부터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버터의 양을 넉넉히 넣어주셔야지 이게 잘 구워진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고요. 일단은 굽기 전에 허브 솔트로 약간의 이 밑간을 할게요. 밑간. 나 요리하는 사람 같네 이렇게 보니까. 예, 허브 솔트 살짝 밑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밑간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글자글 끓고 있는데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이 상태에서 1, 2, 3, 4 1분 30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릅 때문에 버터를 제가 많이 넣은 겁니다. 사실 두릅이 메인이에요. 이렇게 먹어주시면 돼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관자도 잘 익고 있고 두릅도 이렇게. 자 버터를 좀 더 넣어줄게요. 이렇게 두릅에 좀 절여주세요. 이렇게 재료를 아끼지 않아야 뭐다? 맛있는 음식이 나온다. 1분 30초 지났죠. 이제 뒤집어 주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됐죠. 이런 느낌. 가성비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재료를 아낌없이 넣으셔야 돼요. 자, 버터 이렇게 넣어가지고 두릅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 이렇게. 기가 막힌다. 자, 다 익었죠. 이 정도면 다 익었죠. 다 됐죠? 자, 관자 먼저 건져보겠습니다. 관자 먼저. 이렇게 해서. 자, 하나, 둘. 너무 구우면은 의미가 없어. 자, 이렇게 구워주고 두릅만 좀 더 구워볼게요. 딱 봐도 맛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머리 부분을 좀 많이 익혀줘야 돼요. 대가리 부분이 잘 안 익거든요. 머리 부분만 이렇게 익혀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아스파라거스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두릅을 써도 아스파라거스 이상의 맛이 난다는 걸 또 보여주면서 우리 또 신토부리?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여기는 이게 살짝 로스팅이 된 상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릅. 두릅. 블랙핑크가 노래하죠. 두릅, 두릅, 두릅. 딴따라 두릅, 두릅, 두릅. 그겁니다. 예. 거기서 나온 두릅이 이거예요. 개소리죠. 예,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이게 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두릅이고요. 땅두릅이고요. 그 다음에 관자도 잘 됐어요. 연기 나는 거 보이시죠? 잘 익었습니다. 약간 레어 형태로 익혔습니다. 이런 느낌. 자, 요건 느끼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버드와이저. 버드와이저를 준비했습니다. 버드와이저. 아, 보여줘? 알았어. 어때요? 먹음직스럽죠? 기가 막히죠?
가리비 관자는 제가 안 먹어봤거든요. 먹어볼게요. 야, 씨. 단면 죽여줍니다. 와. 너무 맛있습니다. 일단은 질김 전혀 없고요. 키조개 관자는 약간 쫄깃쫄깃하잖아요. 얘는 엄청 부드럽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리비찜 먹을 때 나는 그 향이 나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는데요. 그리고 밑간을 하니까 훨씬 짭짤하면서 맛있는데요. 참. 자, 이번에는 두릅. 와, 이 황준밥. 제가 두릅을 버터에 처음 볶아봤는데요. 이 버터의 향하고 두릅의 이 땅의 향 있죠. 이게 살짝 엮이는 게 굉장히 오묘하면서 맛있습니다. 요거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두릅 버터 관자입니다. 이렇게. 두릅이 미쳤어. 여러분들 두릅을 버터구이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걸요? 꽤 괜찮습니다. 와. 진짜 별미예요. 일반 참두릅이랑 다르게 여기 뿌리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특이한 약간 꽃향 같은 그 어떻게 보면 향신료 향 같은 그런 게 나요. 그래서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땅두릅 자체를 싫어하실 거고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 원래 땅두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버터에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네. 참. 아, 관자. 가리비 관자. 굉장히 부드럽고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식재료 느낌은 나는데 녹진한 그런 맛은 아니에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 버터를 많이 둘러도 얘 자체가 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절묘하게 조합을 이루고 있어. 솔직히 관자보다 두릅이 더 맛있습니다. 참! 자, 오늘은 제가 해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봤어요. 거의 이게 25,000원짜리 요리인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하지 마십시오. 이 관자 자체가 그렇게 맛있는 관자는 아닙니다. 키조개 관자가 훨씬 쫄깃하고 스테이크용으로 적합하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이 두릅은 정말 맛있습니다. 취향 저격. 땅두릅은 여기서 굳이 살 필요 없습니다. 마켓컬리에서 원래 다른 데서 그냥 시장에서 사셔도 되고 싸게 파니까 구매하셔가지고 드시면은 진짜 봄 냄새 지대로 납니다. 두릅 사셔가지고 소금 살짝 넣고 이 삶아가지고 숙회로 드시면은 초장 찍어가지고 소주 안주로 두릅만한 게 없어요. 살도 안 찌고 게이드. 알려드리는 의미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지금까지 애주가TV 천PD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